건설팅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건설업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이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주 사회에 이로운 사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설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돈 없는 건설업자들이 그만한 자금력이 없죠! 아!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건설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죠? 오, 빙고! 아주 똑똑한 친구가 들어왔군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네, 전 이번에 입사한 정윤성이라고 합니다. 정윤성. 기억해 두겠네. 자, 우리는 그렇게 그 영세한 건설업자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아주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예금 거래 실적을 증명해주는 그런 회사라는 거. 자, 그렇게 되면 그 돈 없는 건설업자들은 건설업 등록해서 좋고 우리는 이자 받아서 좋고 아주 너희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모두들 알겠나? 네! 돈 없는 건설업자들 내가 사업할 수 있게 했네. 돈 없는 사람은 빌려주지만 괜찮아 우리 이자도 10배 이상 건설법 등록 기준 까다롭지만 간단한 편법 누구나 건설업자 난 계획이 있는 사장님 모두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지 사장님 우리 사장 감사해요 은행엔 돈도 당신 요술쟁이 돈을 받으지요 모두 아주 참한 사업이더라.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하지. 저 사장님, 제가 그 상담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근데 전에 얼굴 표정이 안 좋군. 그 무슨 일인가? 저 그게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이, 그렇지. 순수 100% 합법적인 사업이지. 맞아, 하지만 사장님, 그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건설공사를 하게 된다면 임금 미지급이나 부실공사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법을 잘 아나? 아니요. 그러면? 저 그게 제가 사실은 법대를 나와서 이제 사법고시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낙방을 하긴 했지만요. 오이, 법대라. 좋군, 알았어. 그럼 자네 불법과 편법의 차이는 알고 있지? 네? 뭐 법을 공부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말이야, 편법이지.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도 빌려주고 선까지 알려줄 수 있게 해주는데 아주 훌륭한 일 아닌가? 하지만 사장님, 아무리 편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 경쟁사회에 자행되는 모든 것들이 불법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봐!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아니, 모두가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자네가 그렇게 법을 공부한 것도 다 사회 정의 실현 위해서 아니냐고!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아니, 저 그게 제 말은... 자네 몇 살인가? 올해 서른입니다. 서른?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 저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네.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내고 쓴 코베를 마셨겠지. 그 젊은 날에 도서관에 처박혀 스펙 쌓기에 동분서주했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 일하기 싫은 건가? 오,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살기 힘들어. 아니, 젊은 사람이 처세를 익혀야지. 잘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오게. 자네 해봐야!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또다시 백수인가? 야, 내 친구 아들은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가지고 부모님 홍콩에 보내줬다더라. 넌 대체 네 나이 뭐하고 있는 거냐? 야, 내 친구 딸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으로 100만 원씩 준다더라. 너 사박고시 본다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언제 사람 무시할래? 언제 철들 거야? 어? 야, 서른이야. 언제 철들 거냐? 다시 취업할게요. 다시 취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력서는 수도 없이 넣고 있는데 전화 온 데는 한 통도 없고 건설 컨설팅 회사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잘못했으니까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시 받아달라 그럴까? 아 아니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 순 없잖아. 그래 해보자. 여보세요? 네? 네? 면접이요? 1차 서류에 합격을 했다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저희 회사에 이렇게 면접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면접 바로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출석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윤성 씨? 예. 예, 그리고 주영주 씨? 네. 박신아 씨? 네. 네, 모두 출석해 주셨네요. 그럼 바로 면접관이 오셔서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제조회사는 무엇보다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커다란 이익을 내기 위해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 아니면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써 회사에 큰 손실을 일으키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에 놓였다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책임자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사람씩 얘기해보죠.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보다는 한 회사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 역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을 어기지 않은 테두리라면 죄에 대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꼭 입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꼭 입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하고 제 양심을 팔아야 하겠죠. 네, 그렇게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양심을 속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제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더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기가스를 속이고 띄우지 말아야 할 일을 띄우고 독성 물질이 들어간 살균제를 만들고 팔았던 기업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했고 그 결과 훨씬 큰 재정적 손해와 사회적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회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현실과 이상은 다르겠죠. 자, 오늘 먼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회사에서 선택받지 못한 불량 상품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또 한 번 처세술에 실패한 셈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 생긴 용기의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겠죠. 힘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주 씨, 청년 주식회사입니다. 면접 때 주신 당신의 답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정직함을 원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를 받는다. 처세술을 익혀야만 한다. 아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처세와 양심은, 처세와 정직은 반대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새끼를 찾는다면 반드시 방향을 잃을 것이라고. 최고의 처세술은, 최단의 지름길은 양심과 정직을 지키는 것이라고.